1980년대에는 우리가 사랑한 책받침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전성기를 보내던 한국의 책받침 여신들은 현재도 브라운관에서 활약 중인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책받침 여신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김혜수, 이미연, 이상아, 고현정 등이 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한국에도 책받침 여신이 있었지만 80년대 할리우드에도 여배우 트로이카라 불리던 여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책받침 3대장으로 군림하던 배우는 소피 마르소와 브룩 쉴즈, 피비 케이츠였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의 아련한 첫사랑이었던 소피 마르소는 현재 배우 겸 감독으로도 활동 중이죠. 1960년생인 소피 마르소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와 가게 종업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하다 9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2월 소피 마르소와 어머니는 10대 모델 에이전시 공고를 보고 사진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소피 마르소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당 에이전시는 라붐 캐스팅 감독에게 소피 마르소를 추천했고 결국 그녀는 운명처럼 13살 어린 나이에 청춘 영화 라붐의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데요. 당시 라붐은 프랑스에서만 450만 명이 관람해 큰 인기를 끌었고 서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영화계는 속편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인기에 힘입어 라붐2가 제작되었고 그렇게 소피 마르소는 한국에서 책받침의 여신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수많은 영화 출연과 작가 활동, 감독 등 다양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보통 10대 때 출연했던 영화 라붐으로 기억됩니다. 라붐을 보지 않았던 세대의 친구들도 라붐의 명장면인 헤드폰 씬을 보면 아, 저 장면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소피 마르소는 기품이 있고 청순하며 지적인 외모로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함께 인기를 끌었던 다른 배우들이 10대 시절에 정점을 찍고 뜸한 활동 등으로 서서히 잊혀간 것에 비해 소피 마르소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왕성한 배우 활동을 해보였죠. 특히 멜 깁슨 감독의 브레이브 하트나 007 언리미티드 등 할리우드의 유명 작품에도 출연해 인지도를 넓혀 나갔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남학생의 책받침에 코팅된 사진 속 주인공 소피 마르소는 라붐 이후 한국을 수차례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많았던 배우였습니다. 1989년 드봉 화장품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해 애정을 드러낸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소피 마르소는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자주 갔는데 특히 한국이 강렬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피 마르소는 서울에 간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화장품 광고에 출연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나는 한국에 다녀온 후 김치를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됐다. 한국에 다시 방문해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기자의 한국 영화에 출연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진짜 출연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온다. 전화하세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죠. 소피 마르소는 한국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한국 팬들의 꾸준한 사랑에 놀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소피 마르소는 평소에 한국 영화를 즐겨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임권택 감독의 치화선을 무인도에 가져갈 영화라며 극찬했고 영화 기생충 감독인 봉준호를 눈여겨봐야 할 좋은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지난 2015년에 내한했을 때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이어진 오랜 관계가 우정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우정이 변함없기를 바래요. 한국에 늘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원조 친한파인 소피 마르소의 딸이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는데요. 무슨 인연으로 소피 마르소의 딸이 한국 대학교에 오게 된 것일까요? 소피 마르소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뱅상 주아프스키와 딸 줄리엘 램리입니다. 소피 마르소는 자신보다 26살 연상인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안제이 주아프스키와 17년간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그런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1995년 6월 아들 뱅상이 태어났으나 2001년 소피 마르소는 그와 이혼하고 프로듀서 짐 램리와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두 번째 아이인
줄리엣이 태어나게 되었죠. 2002년생인 줄리엣 램리는 올해 20살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중 한국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는 일이 매우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낯선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이슬람권 등 거의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대학가 곳곳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한 현지 음식점도 다양해졌는데요.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밝혔죠.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로 4,727명이며 전체 정원의 16.7%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성균관대인데요.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은 20년 만에 4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이 이끄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학이나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한국 주요 대학 국어 국문학과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 중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어국문학 계열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83명으로 전체 학생 4,331명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와 명지대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마리아 씨는 하루의 절반을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우는데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며 행복해합니다.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한류에 의해 한국 학교를 선택하게 됐지만 이제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마리아는 한국의 전통문화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이에요. 경주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과학적인 설계 과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도 그렇고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가 있기에 오늘날 한류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한국의 푹 빠진 면모를 드러냈죠. 한류 덕분에 한국 대학을 택한 할리우드 배우의 자녀는 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안젤리나 졸리의 큰아들 매덕스인데요. 매덕스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K-POP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덕스는 2019년 당시 한국 연세대에 입학해 생화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다른 대학들로부터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연세대를 선택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매주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매체인 피플은 졸리는 매덕스의 결정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보도했죠.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소피 마르수의 둘째 딸 줄리엣 램리도 아마 매덕스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입학을 결정한 것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줄리엣 램리의 구체적인 전공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와동의 인문계 전공을 선택할지 아니면 수원 캠퍼스의 이공계 전공을 선택할지는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녀가 한국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의 문화와 교육 방식 등도 더욱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아련한 첫사랑 소피 마르수의 자녀인 줄리엣 램리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